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살펴봐야 할 종목 두 가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시간인데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이 또 가지고 오신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현대 일렉트릭 오늘 올라갈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 수혜주 바로 현대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오늘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자, 아니다. 오늘 좀 쉴 수 있다. 단가 관리 그리고 재무구조 확충이 필요한 현대 일렉트릭 오늘은 좀 부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상반된 의견입니다. 과연 오늘 현대 일렉트릭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현대 일렉트릭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김민수 대표님이 네. 손을 들어주셨는데 자, 현대 일렉트릭의 그러면 상승 모멘텀들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앞서서 앵커님이 일단 잘 말씀해 주셨듯이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이죠. 네. 이쪽에 따라서 이제 커질 수 있는 회사가 무엇일까라고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그중에 하나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2030년까지 글로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연평균 13%대 그리고 또 풍력은 8%대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 네. 거기서 이제 생산된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이제 보관하거나 이동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말로 뭐 송전 그것도 배전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관련된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배전 같은 규모를 봤었을 때도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네. 신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죠. 게다가 또 송전 규모 같은 경우도 지금 2030년까지 오히려 과거보다 좀 더 빠른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신설과 교체 모두 다 만만치 않게 시장이 커진다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현대 일렉트릭이 하는 일이 이 발전에서부터 송전, 그리고 배전, 그리고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력의 모든 공급 과정 쪽에서 여러 가지 전자기기나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주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수혜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한국판 그린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 중에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이쪽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반월에 시와 스마트 산단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사업자로 선정이 돼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회사는 조선 기자재 업종입니다. 그런데 전혀 부각이 안 돼 있죠. 그래요. 그런 관점 쪽에서 현대중공업 집단 속에 소속이 돼 있는데 선박용 배전반 그리고 배전 변압기, 선박용 회전기라고 하는 선박용 발전기나 전동기 이쪽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네. 40년간 또 달인이네요. 40년간 조선 빅4에 공급을 했다라는 부분들 이제 부각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실적의 턴어라운드죠. 지난 2018년도부터 힘들었습니다. 네. 적자가 계속됐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저가 수주에 대한 프로젝트가 해소되고 신규 수주에 대한 수익성 관리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75억으로 한 300% 이상 증가했고요. 올해 영업이익도 한 1000억대가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관점 쪽에서 시총 8000억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으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일단은 뭐 조선의 전기 배전을 기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모멘텀도 작용하고 있고 실적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도 지금 완만하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방향성을 좀 바꾸고 있다.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또 현대 일렉트릭 우리가 상승할 것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뭐 단가 관리 이런 것들 가능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숙제죠. 어떻게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커지는 건 맞는데 네. 생각만큼 그렇게 커지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정도 눈높이만큼 성장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수주를 하되 단가는 인하될 수가 있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체크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실적은 좋아지는데 이제 재무구조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실적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이 240%대, 유보율이 280%대 정도라고 하게 되면
부채를 줄이고 다시 현금을 쌓아서 추가적인 R&D나 어떤 여러 가지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될 숙제들은 조금 더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모멘텀은 좋지만 이것이 실제로 큰 수익을 주면서 재무구조 확충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은 현대일렉트릭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좀 보신 적 있나요? 네, 뭐 현대일렉트릭,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쪽에 관련된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조선업종 관련된 부분이 조금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쵸. 거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송배전 관련된 그런 이제 하고 전기차 관련 부분이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추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관련도로 본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나쁘지 않나, 그러니까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의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생각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민수 대표님께 현대 일렉트릭 한마디 정리를 한 줄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줄평은 실적 부진 털고 고. 짧죠? 네. 네 이렇게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시장 변화에 대해서 맞춰갈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또 움직일 만한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네. 현대그룹 계열의 현대에너지솔루션이죠. 네, 이쪽 같은 경우도 태양광 모듈 그리고 또 인버터나 ESS 시스템을 같이 하는 업종인데 네. 이쪽으로 봤을 때 동반적으로 수주를 같이 하거나 거기다가 또 어떤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는 장기적으로 좀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 가능성도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일렉트릭과 함께 동반해서 오늘도 서브 종목을 같은 그룹 계열사 내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을 함께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진짜 김민수 대표의 말처럼 올라갈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